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바텀업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스투시나 그 슈프림 같은 브랜드들이 비주류 모델들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나이키는 자신들의 방식을 이제 고수를 하는 거죠. 탑다운 형태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나이키가 콜라보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 리뷰는 MVC 어저스트 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이게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두 가지 컬러로 해서 이번에 발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버 아니었다면 아마 구매 안 했을 겁니다,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드한 제품들을 좋아하질 않아서, 만약에 리뷰할 거 아니었다면 구매 안 했을 텐데, 뭐 스니커 리뷰하면서 매번 똑같은 제품이나 돈 되는 제품들 가지고 사이즈 뭐 이건 사이즈 뭐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이 스니커 씬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이 모델 자체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렇게 제품 나왔을 때좀 설명 좀 드리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보통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사라.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덩크 만들고 내년에 덩크 만들고 뭐 내후년에 조던 만들고 이렇게 계획에 딱 짜여져 있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요.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 브랜드들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바텀업 형태라고 하는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바텀업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본인들이 만드는 방식을 고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탑다운 형태로 계속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콜라보를 하면서 그때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주류 제품으로 콜라보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의 트렌드고 지금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말 패션 유행하면서 2000년 전후에 제품들이 레트로 제품이라고 해서 다시 각광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 포함해서 최근에 슈프림이나 투시 제품의 콜라보 모델들을 그냥 뭐 비주류 모델로 취급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보면은 가장 그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1996년에 처음 발매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이 조금 두툼하고 높고 좀 넓적합니다. 원래 하드 경기용 농구화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앞부분이 조금 두꺼워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빼서 신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빼서 신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핏넵이라고 해서 1990년 처음 나왔을 때이 모델이 이 핏넵만 컬러를 달리해서 따로 팔았을 정도로 이 신발의 아이덴티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빼서 신을 수 있지만은 빼서 신지 않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굽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 굽은 한 3cm 정도고요. 이 미드솔은 굉장히 좀 폭신폭신한 폼 재질입니다. 그리고 에어솔이 사용이 됐고요. 바닥에는 고무솔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활용 소재가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새끼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MVC와 나이키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에 역시 MVC와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발끈 끝을 보시면 이렇게 메탈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이 신발끈이 얇고 둥근 데다가 이 끝이 약간 좀 무겁다 보니까 신발끈을 아주 꽉 묶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쉽게 풀립니다. 이 신발 사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은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맞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어. 그리고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정도 선에서 선택하시면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지에 신고서 실착 올려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이 신발 포함해서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뭐 남들이 안 신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시라면은 그냥 신발일 뿐입니다. 뭐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